안녕하세요. 다정한 약자예요. 지금 저희 매장 인큐베이터에서 또다시 여드름이 나오고 있는데요. 지금 여기 보면은 구석개도 한 마리, 두 마리, 그리고 저기도 세 마리 지금 부활을 했고요.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지금 여드름이 또다시 나오고 있어요. 촉촉하게 농이 익은 게 화농성 여드름인 것 같은데 지금 안에서 꼬물꼬물 숨을 쉬면서 보세요. 콧구멍이 두개 보이죠? 지금 저 안에서 지금 나오려고 준비 중이에요. 지금 미리 부화한 친구는 저기 정신없게 돌아다니고 있네요. 자, 한번 살짝 볼까? 얼굴 좀 볼까? 아이, 자꾸 도망치고 있어. 지금 레오파드 있고 베이비들이 계속 부화 중이거든요. 자, 저기도 한 마리 있고. 지금 안쪽에서 좀 새로운 아이가 또 부화 중인데. 디아블로 블랑코 새끼인 것 같은데. 야, 요즘에 레오파드 있고 번식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합니다. 지금 다른 아이들도 부화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옆자리에서는 크레스트 게코도 또 부화를 했어요, 새끼가. 저희 매장은 아주 그냥 파충류 번식이 그냥 너무나도 잘 되는 매장이에요. 요즘에 새끼들을 부화시킨다고 좀 노력 좀 하고 있거든요. 요즘에 또팔 걷어붙이고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긴 100마리인데 여기다가도 한 20개 정도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레게들도 지금 빨리 나와줘야 될 텐데, 이 구석에 낀 애들도 좀 이따 꺼내야겠다. 지금 보시면 알들이 좀 많이 쌓여 있어요. 아, 이건 랩터구나. 우리 애들이 다 여기다 누구랑 누가 부모인지 다 적어놨어요, 저희 애들이. 알 껍데기들은 치워야지. 자, 알 껍데기는 이렇게 밖에다 버려주면 돼요. 자, 이미 부화한 알들은요, 이 껍데기밖에 안 남는데요. 계란 껍데기하고 좀 달라요. 느낌이 말랑말랑해요. 요거는 방금 전에 나온 자이언트 데이의 괄이에요. 저건 사이테스 종이어가지고, 이제, 국제적인 멸종위기 동물인데, 이번에도 또 번식에 성공을 했습니다. 저희 매장 자이언트 데이의 괄. 산란 잘해줘서 아주 보기 좋아요. 자, 빨리 나와라. 아저씨 기다린다. 자, 알이 나오려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미리 나온 아이기들부터 좀 옮겨 놓을게요. 먼저 여기 있는 한 마리. 왜 왔어요? 그 친구 분양가 17만 원. 오케이. 그리고 왔다. 여기 또 사방이 껴 있는데, 아, 이거 꺼내는 거 진짜 답답한 작업인데. 자, 일로 와. 아, 영상 잠깐 끄고 잡을게요. 자, 먼저 부화한 네 마리 다 꺼냈습니다. 얘네 꺼내다가 암 걸려 죽을 뻔했네요. 어우, 답답해가지고. 지금 그 외에 한 마리 부화하고 있는 이 디아블로 블랑코는 그냥 기다리자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. 내비두려고 합니다. 좀 이따 알아서 부화하겠죠. 자, 이렇게 저희 매장에 또 오늘도 달걀 수거는 끝났고, 좀 이따가도 새로운 아이들이 계속 부화할 것 같아요. 자, 일단 저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해볼게요. 지금 주말이라서 그런지 바깥에 손님분들이 진짜 꽉 막히 차 있어가지고 빨리 나가야 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